네, 리서치 슈퍼위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금속업종에 네, 대한 중요하죠.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워밍업을 했어요. 맞아요. 네, 철강업종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기초 지식들을 닦았다면 닦아놨죠. 오늘은 이제 내년도 전망 들어볼게요. 이종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바로 내년도 전망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연말로 오면서 포스코도 고점까지 올라왔고 분위기 굉장히 오늘 뭐 주가가 아주 폭등하고 좋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년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분위기 이어갈지. 네. 일단 뭐 제가 2주 전에 와가지고 이제 약간 그 맛보기만 좀 말씀을 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물어보셔가지고 종목은 이제 포스코가 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 포스코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6% 오르네요. 네,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오늘 뭐 이렇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주가 계속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관련된 주식들은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이 좋을 것 같고, 2분기 이후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철강업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중국 쪽에서의 움직임, 또 중국 쪽의 철강 가격의 움직임, 이쪽이 다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쪽 맞습니다. 뭐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요? 네, 그뭐 차트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중국 열연 가격과 철강사 주가 나와 있는데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사이클입니다.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 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사실 원재료 가격과의 스프레드보다는 일단 가격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주가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뭐 중국 철강 가격, 구리 가격, 뭐 포스코 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US 스틸 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한주 만에 30%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간 US 스틸,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사인 US 스틸 주가는 거의 한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철강 다 회사들 좋은 주가가 거네요.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재밌는 점은 왼쪽 차트 보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가격과 구리 가격은 두 개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철강 업 투자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중국이 철강 공급 과잉이라던데 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공급 과잉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급이 많고 적음은 사이클이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얼마나 더 높게 오를 수 있느냐, 그다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얼마나 낮게 떨어지느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뭐 구리 가격하고 철강 가격하고는 공급은 뭐 완전히 다른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다 같이 이제 움직이네요. 공통적인 이슈가 중국이 절반 이상을 혼자 쓴다. 네. 그게 이제 공통 분모거든요.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구리 가격이나 아연 가격도 그냥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두 비철금속의 공급은 뭐 나는데도 다르고 그 생산량도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그 철강이나 비철금속 사이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급으로 그 사이클을 이제 접근을 하시고 공급 때문에 이제 그 투자를 꺼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철강은 뭐 수요가 사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워낙 그 사이에 중국의 딘 업종이 많잖아요. 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중국 애들이 한번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저기 그게 그 메뚜기 무서워, 떼처럼 지금. 네.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공급 요인은 다 다르지만 수요 요인이 같다면 네. 수요 쪽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방향은 수요가 결정하고 올라갈 때 누가 더 올라가냐, 누가 더못 올라가냐, 이제 이런 게 공급의 영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년도 전망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1분기까지는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2분기 이후에는 중국 쪽 분위기에 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네.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철강이나 비철은 중국 경기 모멘텀하고 동행을 하는데 이번 초였죠. 이번 초에 중국 PMI도 나왔는데 제조업 PMI 또 되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중국 경기 지표가 되게 잘 나오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중국 경기 지표를 집대성한 게 결국은 GDP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GDP 성장률이 안정을 찾거나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철강,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비철금속 가격이나 철강 가격도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왼쪽 차트에 제가 그동안의 사이클을 이제 나타난 차트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이클은 2016년 초에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2018년 2분기까지 업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그 업사이클 기간을 보시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대 후반에서 안정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2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뭐 미중 무역 분쟁 우려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사실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 말에 중국 경기가 살짝 안정을 찾는 듯 했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안정을 찾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분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먼저 터지면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6%대로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도요. 1분기, 2분기 초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중국 성장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가격들도 같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요 그림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감안해야 될 점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네. 어쨌든 내년 1분기까지는 중국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업사이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이후는 이제 기저효과가 소멸이 되면서 사이클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의 사이클이 단기 조정에 거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의 사이클이냐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판단해야 될 그림이 바로 그 중국의 유동성인데요. 유동성. 예, 중국의 유동성은 결국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저희가 이 철강금속 그 업종에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 중국은 시도 때도 없이 경기 부양한다는데 뭐 1대1로 뭐 또 이런 거 한다는데 중국 정부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많이 부양한다는데 그 얘기는 뭐 심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실제로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냐 없냐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바로 이 척도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예예예. 예, 예. 유동성을 풀고 있으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경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철강 가격과 비철금속 가격들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차트를 저희가 한번 보시면요. 네. 중국 유동성과 철강 가격을 같이 비교한 차트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철강 가격의 업사이클은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있었던 4조 위안 경기 부양 사이클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업사이클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 두 업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유동성이 먼저 풀렸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그 풀리고 난 이후에 일부 시차를 두고 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가더라라는 거고요. 빠질 때도 유동성이 먼저 빠지고 경기 부양의 이제 효과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철강 금속 가격들은 빠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선행 지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은 보시면요. 거기 올해 들어서 유동성 지표가 3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이 속도 자체가 과거에 2009년이라든가 2016년에 올라왔던 유동성 확대 속도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상황이죠. 조금 완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요. 결국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그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 확대되는 국면이고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철강 금속 사이클은 업사이클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내년 2분기 이후에 중국 성장률이 떨어질 텐데 요 유동성 지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단기 조정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동성 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꺾인다 이러면은 좀 있으면은 뭐 이제 어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가 소멸되면서 중국 경기가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근데, 좋아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면 유동성을 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네. 급격하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또 꺼뜨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이제 워낙 급격하게 이동성을 늘렸기 때문에 항상 중국에서 나오는 부채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급하게 껐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라서 이제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결국 뭐 1분기까지는 성장률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2분기 이후에 단기 조정은 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의 어떤 높이나 강도 이런 것들은 유동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이제 유동성 확대와 맞물린 네. 수요단에서의 탄탄한 흐름, 그 안에서의 네. 사이클이 위로 향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네.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네. 좀 제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사이클은 일단 살아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네. 스프레드는 최근에 어떤지. 네. 그 스프레드를 보시기 전에 네. 잠깐 그 공급 쪽도 이슈도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렇죠. 예. 한번 좀 짚고 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철강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이 중국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 물론 이제 그 뭐 올드 이코노미라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차트를 들고 왔는데요. 네. 중국의 이제 생산량과 그 수출량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왼쪽 차트가 중국의 이제 조강 생산량이라고 해서 쇳물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던 이슈가 중국 리커창 총리가 야 우리 철강 설비 1.5억톤 줄일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반지에 환호를 했었습니다. 네. 야 진짜 구조조정 하나보다. 근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보시면요, 실제로 뭐 중국이 뭐 줄였다라고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6년에 생산량이 8억 톤이었는데 작년에 10억 톤이었고요. 올해는 뭐 10억 톤을 그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설비가 되게 효율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뭐 줄였다 하더라도 생산량에는 뭐 그렇게 큰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좀 주의해서 보실 차트가 오른쪽 차트입니다.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중국의 철강 수출량하고 그 수입량인데요. 아 제목이 조금 잘못 나와 있네요. 아 재고 네, 재고가 아니고 철강 수출량과 수입량인데요. 네네네. 보시면 수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네요.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순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부에서 사용하는 게 많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중국이 철강 수출을 많이 할 때는 연간 한 1억 톤 정도 수출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연간 철강 수요가 대략 한 6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간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중국이 혼자 밀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뭐 수출량이 뭐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공급 과잉 이슈는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어디서 땅 파는지를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철강 사이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데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중국 열연강판하고 철강석 석탄 이 원재료 스프레드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우리나라 철강사 실적에는 보통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 뭐 한 3분기 정도까지는 네. 철강사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봤을 때는 어쨌든 철강주 투자는 네. 1분기까지 조금 본격적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네. 돌아서면서 이제 우리 주가도 사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이슈만 정리해드리면 네. 저희 이제 그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철근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철근 시황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이 철근 수요는 아파트 분양에 12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행을 하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아파트 올해 분양 혹시 몇만 원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올해 예상이 40만 호를 넘어가는데요. 네. 작년이 34만 호 정도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2018년이 엄청 안 좋았는데 30만 호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2년 연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뭐 수요가 철근 수요의 70%가 아파트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철근 수요 증가가 내년에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건자재들 주가가 다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이유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공급 쪽에도 이슈가 있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가 7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YK Steel이라는 회사가 네. 대한제강에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강이 YK Steel을 인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플레이어가 7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YK Steel은 2022년에 공장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고 또 2022년에 공장 이전에 따른 어떤 공급 측의 좀 축소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도에 철근 시황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공급은 살짝 타이트해지고 수요는 늘고 네. 중소형주들도 주가를 좀 그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좀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한 1, 2분 더 하셔도 돼요. 네. 그 사이 고려아연 때문에 그 연 대련 그것도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 부분 좀 볼까요? 네. 저희 그 아무래도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대련 수수료가 많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올해 이제 고려아연 뭐 재련 수수료 좋아가지고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아연 재련 수수료, 연 재련 수수료 보시면 최근에 스팟 재련 수수료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연간으로 계약해야 되는 그 계약 재련 수수료는 아마 올해 대비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고려아연과 같은 재련사들한테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련 수수료가 떨어지면 또 가격은 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연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아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면서 아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가 또 있고 다만 이제 아연이나 연 재련 수수료가 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의 실적 감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익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연 재련 수수료가 떨어지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은 조금 조금 뭐라 그럴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보면 철강, 철근 이게 주시면 아무래도 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뭐 네.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철강 회사들, 예, 뭐 대한제강, 한국철강 이런 철근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집중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 큰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년도 2분기 네. 이후에 유동성 네. 공급의 추이를 좀 보면서 네. 좀 조절을 해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주셨고 지난주 이야기하셨던 토픽 포스코는 여전히 유지를 네, 맞습니다. 하시는 거고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떻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금속업종 이종향 팀장님 모시고 내년도 전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